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피지컬 뷰티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은 다른 부위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은 근육들이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그립과 상체의 각도로 운동을 해주셔야 등의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암 시티드 로우 기억나시나요? 이번 시간은 원암 시티드 로우 동작을 상, 중, 하 세 가지 각도로 변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니고 계시는 헬스장에 하이로우, 미들로우, 로우로우 머신이 없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하이로우입니다. 케이블의 핀을 상단부에 위치시켜주세요. 땅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저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벤치에 앉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립을 잡고 당겨온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지 않는 손바닥으로 벤치 윗부분을 잡아 당겨줍니다. 중량이 무거워지면 중량에 몸이 위로 딸려 들어갈 수 있으니 꽉 잡아주세요. 상체 각도는 당기는 궤적과 나란히 되도록 누워줍니다. 운동을 진행하는 쪽 어깨가 골반과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주세요. 손등이 위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팔이 다 펴지고 가슴이 내민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후 어깨를 앞으로 쭉 천천히 늘려줍니다. 이때 무게를 잘 버티면서 늘려주셨다면 등 바깥쪽에 강한 긴장감이 생기게 됩니다. 수축은 이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견갑을 안쪽으로 끌어온 뒤 팔꿈치를 당겨 수축시켜주세요. 팔꿈치를 당겨올 때는 손등이 바깥쪽을 바라보게 당겨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미들로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케이블의 핀을 배꼽 쪽에 위치시켜주세요. 벤치 각도는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체는 꿋꿋이 세워준 뒤 이번 동작은 당기는 방향이 앞뒤 방향이기 때문에 손바닥뿐만 아니라 발바닥의 지지 또한 중요합니다. 동작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이완 시 광배근의 최대 이완을 위해 어깨가 앞으로 뽑히고 나서 고관절을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운동은 로우로우입니다. 케이블의 핀을 맨 아래 위치시켜줍니다. 일어나신 상태에서 운동 진행하는 쪽 다리는 바닥에 지지해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접어 벤치에 기대줍니다. 상체 각도는 당기는 궤적과 나란히 되도록 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은 이전 운동과 동일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케이블을 이용한 원암 로우에 대하여 배워봤는데요. 등의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립, 상체 각도, 상완의 외회전과 내회전을 생각해보시면서 운동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피지컬 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